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 방안을 아마존으로 꾸민 유튜버 분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존을 꾸몄다가 귀농한 유튜버 분이 계셨는데 제가 바로 이곳에 와서 좀 다양한 생물들도 보여드리고 유튜버 분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 자 왔습니다. 저 설정 같은 어,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왜 배추 뜯으시면서 자꾸 여기 힐끗 티크 보이고 계시죠? 이거 설정이죠? 귀뚜라미 주려고. 아 귀뚜라미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와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바로 준호준호님이십니다. 네. 네. 요즘 귀농해서 시골 살이하고 있는 준호준호입니다. 야 저번에 아마존으로 제가 소개했을 때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아 옛날 안산 계실 때 오셨죠? 네. 와 또 이게. 귀농을 하셔도 역시나 생물 유튜버답게 진짜 많다. 내가 키우던 동물들 일부를 이쪽에다가 두고 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겨울이라 지금 너무 춥기도 하고. 제가 요즘은 다트프로에 네. 꽂혀 있어요. 아 다트프로. 네 다트프로 아시죠? 이 아마존 독개구리 친구들. 아 여러분들 이게 바로 그 독화살 개구리라 해서 그 아마존에서 원시인 부족들이 전쟁 도구로 썼다는 그 개구리잖아요. 그렇죠. 화살 쪽에다가 독을 묻혀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맹독성인데 이제 야생에서 먹는 먹이 때문에 독이 생기는 거라 이게 집에서 키울 때는 독이 없어요 얘네가. 와 진짜 이쁘다. 저도 옛날에 한번 사육해봤었던 범블비 맞죠? 맞아요. 와 진짜 색깔이 너무 이쁜 독화살 개구리고 사육 난이도가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데 우선은 다트프로 키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식물도 좋아하시고 약간 비바리움 느낌으로 키우는 것 때문에 관상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개구리입니다. 자 여기는 오야폭이라는 종이에요. 오, 저 이거는 처음 봐요. 하늘색이랑 검정색이랑 얘도 굉장히 이뻐요. 우와 이쁘다. 이제 다트프록 3대장이 있어요. 저 범블비랑 오야폭이랑 아주레우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또 보여드릴게요. 아주레우스까지? 야 바로 이 친구가 아주레우스라고 합니다. 화질이 되게 좋네요. 전 유튜버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좀 많이 커지는 아주레우스가 이 정도면은 한 중학생 정도 됐다고 봐야겠죠? 네 이제 거의 다 큰 건데 수컷 같은 경우는 이 정도고 아 수컷인 경우에는 신기한 게 많아 역시 아마존 유튜버. 아니 아마존 귀농 유튜버. 사실 아마존은 아니고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친구인데 우와 너무 이쁘죠? 무슨 카멜레온이에요? 이게 카멜레온 중에 호넬리라는 종이에요. 와 이제 소형종이라 다 자라도 한 손바닥 크기 정도밖에 안 자라고요. 오 이쁘다. 뭉글리는 거 봐. 이제 구글 검색해보면 실제로 막 색깔이 되게 화려해요 다 자라면. 진짜요? 얘는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얘는 지금 암컷 같아요. 아 한 장 있으신 거예요? 아니 한 마리. 아 그렇구나. 카멜레온은 보통 수컷이 멋있는데. 그쵸 수컷이 친구가 원래 그 노제라고 카멜레온 키우는 친구가 수입을 한 건데 이 친구 수컷을 안 줘요. 얘 무슨 프록이죠? 레드 아이. 아, 짠. 와 미쳤어. 너무 이쁘죠? 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식된 아이예요. 와 이 친구는 이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많이 나왔던 그 개구리잖아요. 너무 귀엽고 너무 귀여워버렸고 만화에서 나온 것 같죠? 바로 튀어나온 것 같고 이렇게 어릴 때 또 이쁘고 큰 친구도 있거든요. 짜란 어구 그냥 진짜 되게 위에도 하나 있고 새근새근 잘 자고 있네. 진짜 크고 아 이거 성체급이네. 이렇게 촤 우와 다 자라면 이 정도.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많이 커지네요. 얘가 암컷이고요 얘가 수컷. 아이고 귀여워라. 이렇게 브로멜리아드에 이렇게 네. 숨어서 자고 있는데 실제로 야생에서도 이렇게 풀 같은 데 붙어갖고 자는 걸 좋아해요 얘네는. 여러분들 양서류가 지금 이제 준호준호님께서 많이 사육을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다양한 먹이, 영양제 이런 것들을 구비하셔서 식물도 좀 다양하게 기르시고 우와 이거 진짜 예쁘다 식물. 이게 클라디움이라는 식물이에요. 와 요즘에 식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거 보시면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식물에 꽂혀갖고 오히려 동물보다 식물에 돈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약간 귀농에 그 영향이 있구만. 그쵸 이쪽에 보시면은 우와! 오! 어디서 봤는데 이거?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다트프록 중에서는 크죠. 상당히 커 보이고 얘 되게 웃긴 거는 이렇게 문 열자마자 지가 앞으로 뛰쳐나오는데요. 얘는 이제 밥을 주는 줄 알고 네. 와요 사람한테.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이 아주레우스 발색도 여기 중간에 섞여 있어요. 그쵸. 그 친구는 투무쿠마키라는 친구예요. 투무쿠마키? 네. 신기합니다. 얘도 스컷 얘가. 아 저기서 보고 있었구나. 감시하고 있었군. 근데 다트프록들은 위에서 수컷이 높은 데 올라가서 막 울어요. 그래서 이제 암컷을 찾는 거죠. 산란 경험도 있나요? 네, 아이들도 있고 새끼도 있는데 새끼 보여드릴게요. 짜라란. 우와. 귀엽죠? 아, 너무 귀엽게 돼 있다. 이 정도까지는 영상이 없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아 열심히 찍어야 되는데. 와 너무 귀엽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범블비의 자손인 거죠? 그렇죠. 와 지금 크기로 봤을 때는 이 정도만 해서 우리나라 청개구리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물론 더 커지지만요. 어릴 때도 이렇게 무늬가 진한 게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물챙이 때부터 무늬가 생기고 그런 과정은 네. 제 영상에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많이 봐주세요. 아그리꼴레. 아그리꼴레? 아그리꼴레라고 카멜레온 개코 중에 하나고 네네. 얘가 이제 다 자란 암컷이고요. 새끼도 우와. 있어요. 진짜요? 혹시 이 친구는 자연 서식지가 어디 쪽인가요? 국적이? 뉴칼레도니아. 와, 그 신비한 섬에서 온 굉장히 신기합니다. 맞나요? 제가 한번 검색해서 보겠습니다. 네, 크레스티드 개코랑 고양이 같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기어다니는 거 있죠, 여러분? 이거 하얀 거. 이거는 톡톡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카멜레온이나 개구리들이 똥 싸면은 그런 유기물을 좀 분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육장 냄새가 안 나죠. 오, 와 진짜 많이 주시는구나. 아 귀여워. 내려, 내려. 이 친구는 엘코프라고 하는 다트프록입니다. 자세가 아주 귀엽구만. 아 친구가 새끼거든요. 우와 작다. 진짜 작죠. 네. 와 이쁘다. 아 이 친구도 슈퍼푸드를 좋아하는구나. 네 슈퍼푸드도 먹고 곤충도 먹고. 근데 이름도 생소하고 아무래도 굉장히 귀한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다 보니까 가격대도 좀 고가종일 것 같은데. 네 엄청 막 높은 종은 아니에요 얘네는. 알도 있는데 한번 찍고 계세요. 와 그리고 이게 지금 알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면 좀 빵빵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며칠 있으면 나올 거예요. 오 진짜요? 네, 사실 오늘 나오면 딱 촬영하고 좋았는데. 그럼 이거는 최근에 난 거고. 그쵸. 이거는 전에 몇 달 전에 난 거고. 야 여러분들 저도 사실 자연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도시보다는 저렇게 농가, 밭 그리고 산이 있는 곳을 좋아하고 좀 사람 적은 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귀농 유튜버 타이틀 좀 쓰겠습니다. 이 친구가요 여러분들 육지성 도롱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이 최소한의 습기만 있으면 사육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 은신처랑 오 이렇게 와 이거 진짜 센스가 이거는 노하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빨리 배워서 써보세요. 여기 스펀지에서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을 수 있게 해놓고 또 육지 올라와서 습기 먹을 수 있게 스펀지 해놓고. 야 사실 이제 양서류 네. 사육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양서류 사육은 제일 중요한 게 청결이거든요. 얘네가 이제 피모브를 하기 때문에 환경만 좀 청결하게 해주시고 물 자주 갈아주시고 이러면 양서류만큼 키우기 쉬운 동물이 없습니다. 짜자잔. 이야 대두다 대두. 안녕 왁스몽키 프록 베이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번식이 됐어요. 와 진짜 귀엽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청개구리랑 색깔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해서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손을 잘 쓰는 개구리로 유명합니다. 자 한번 먹이를 줘보신다고 합니다. 과연 아 얘 쳐다봤어 쳐다봤어. 아 이거 너무 귀여운데. 야 손 한번 써봐 보여줘.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잡아서 입으로 밀어넣어요 얘가. 지금 약간 큰 귀뚜라미를 주긴 했는데 그래도 잘 넣어 먹죠. 야 방금 빼빼로 이렇게 손에 잡고 먹는 것처럼 이 뒷다리를 잡아서 이렇게 꾸역꾸역 넣는 모습입니다. 우와 파이어 살라만다 아시죠? 네 파이어 살라만다인데 레드 아종이에요. 모프예요 레드. 아~ 모프 노란 색깔도 있고. 예, 보통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빨간색이 흔치 않게 있어요.
와. 이 친구는 요즘 진짜 인기가 많은 크레스티드 개코인데요. 또 빼먹을 수가 없네. 사실 저는 원래 크레를 많이 안 키웠었는데 네. 정말 이쁜 친구가 하나 있어서 자랑을 한번 저도 해보려고 합니다. 오. 릴리 화이트? 네 맞습니다. 릴리인데 분명 하얗네. 엄청 하얗죠. 이야. 수컷이냐 암컷이니? 수컷입니다. 우람하구만. 네, 우람하고요. 일도 엄청 잘해요. 얘는 거의 완전 성남자라 실패하는 법이 없는. 오, 야 성남자구만. 굉장히 좀 이쁜 친구긴 하고요. 아, 그냥 딱 봐도 이뻐요. 그죠. 얼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진짜 못생긴 아이들도 있거든요. 얘네도 다 같은 종이어도 사람이 얼굴 다르듯이 얘네도 골격 얼굴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얘는 또 잘생겼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오, 얘 자세 보소. 딱 보면은 우리나라 두꺼비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긴 친구인데 이게 정면으로 봤을 땐 그렇고요. 이야, 혹시 얘는 종이 뭐예요? 그 친구는 미야코니스 토드라고 일본 우즈 오키나와 남쪽에 미야코 섬에만 서식하는 그런 두꺼비예요. 오, 진짜 오키나와에 샀구나. 야, 이게 다 큰 건가요? 아, 조금 더 크기는 하는데 소형종이라 우리나라 두꺼비처럼 막 커지진 않아요. 와, 두꺼비가 생각외로 굉장히 순하고 이뻐가지고 많은 분들이 키우고 싶어하는 그런 종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종은 보호종이고 너무 이뻐서 키우고 싶지만 보호종이라서 힘든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일본 종을 대체해서 키우는 거죠. 아까 수컷 카멜레온이 이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친구가 네. 수컷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뿔을 자랑하는 레인보우 잭슨 카멜레온이고요. 레인보우 잭슨. 잭슨 카멜레온들이 이렇게 뿔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잭슨 빅 잭슨은 좀 크고 얘는 이게 다 큰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친구 레인보우는 옆구리 노란색 되게 발색 이뻐지지 않아요? 맞아요. 나중에 이제 기분 좋을 때는 노란색이 진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이게 뿔이 세 개가 있잖아요. 얘네 실제로 싸울 때 이 뿔로 서로 밀어서 힘겨루기 해서 싸운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우시는 닭들입니다. 닭. 아, 병아리 있네. 이제 소중딱이랑 청길들이 같이 있어요. 네. 자, 무튼 이렇게 귀농을 하셔서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랑 다르게 굉장히 널찍하게 귀엽게 다양하게 이렇게 키우시는 모습, 아 굉장히 부럽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귀농한 유튜버 우리 바로 주도조로님 오늘 농장에 와가지고 한번 아기자기하게 사육하시는 거를 제가 봤는데 너무 잘 기르셔가지고 좀 감명 좀 받고 하는데요.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네. 제가 사실 제 채널에서는 귀농한 모습을 많이 담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시골에서 재밌게 잘 살고 있고요. 지금 이 영상 통해서 본 동물들 같은 경우에 제가 지속적으로 제 채널에서도 영상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많이 많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아, 많이 감사합니다. 많이 올려주세요. 네. 다음에는 좀 같이 촬영도 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자, 아예 찾아봤어. 아, 이게 너무 귀여운데. 잠깐만, 보여줘.